그러면은 테스트 포 디바이저빌리티에서 다른 또 한번 속성이라든가 특징을 보겠습니다. Anomaly is divisible by the product AB of two non-zero whole numbers A and B. 그러니까 어떤 숫자는 A와 B의 프로덕트에 의해서 디바이저블 합니다. 이 AB는 non-zero whole number예요. 그런데 if 어떤 경우냐니까 it is divisible by both A and B. 이 숫자가 A와 B 둘 다에 의해서 divisible 하고 and 그리고 A and B have only the number 1 as a common factor. A와 B가 숫자 1만 common factor인 경우, 즉 A의 인수와 B의 인수 중에서 공통적인 인수는 1밖에 없는 경우에 그러하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36 같은 경우에는 숫자 36은 4와 9에 의해서 디바이즈블 하죠. 그죠? 그리고 4의 인수들 중에서 9의 인수와 공통적인 인수는 1밖에 없죠. 그죠? 따라서 36으로 디바이즈블 한 숫자인지 아닌지 숫자 ABC가 있는데 그 ABC가 36으로 디바이즈블 한지 아닌지는 4에 의해서 디바이즈블 한지 9에 의해서 디바이즈블 한지 이둘 다가 만족한지를 살펴봄으로써 알수 있단 말입니다. 다른 예로서 24의 경우를 보죠. 마찬가지 ABC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이게 24로 디바이저블 한지 아닌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4에 의해서 디바이저블 한지, 6에 의해서 디바이저블 한지. 그죠? 왜냐하면 24는 4 곱하기 6이 24가 되니까. 어쨌거나 4와 6은 24를 낳는 팩터들이죠. 4와 9가 36을 낳는 팩터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위에 있는 경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4와 6은 1 외에도 공통적인 팩트가 있죠. 뭐가 있나요? 2가 있잖아요. 그래서 2는 4의 팩트이기도 하고 6의 팩트이기도 하죠. 따라서 4에 의해서도 디바이저블 하고 6에 의해서도 디바이저블 한다 하다 하더라도 24에 의해서 디바이저블 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36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36 같은 경우는 4에 의해서도 디바이저블 하죠. 36. 그죠? 그리고 6의 예수도 디바이저블 합니다. 6의 예수도 36은 디바이저블 하죠. 하지만 그러면 4와 6의 곱인 24에 의해서 디바이저블 합니까? 36이? 아니죠. 이것은 만족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은 어떤 수가 있는데 72라고 하는 수가 있다고 예정을 합시다. 72라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 수는 4에 의해서 디바이저블 하죠. 그죠? 그리고 9에 의해서도 디바이저를 합니다. 9에 의해서도 72가 디바이저블 하죠. 그리고 4와 9의 곱인 36에 의해서도 디바이저블 합니다. 그렇죠? 왜냐니까 4와 9는 곱해서 36을 낳는 팩터들이죠. 또한 4와 9의 공통적인 인수는 1밖에 없죠. 그죠? 그것이 이두 가지 경우의 차이점이고, 그것이 여기에 있는 이 문장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할 일은 이 사실을 논리적으로 증명해 보십시오.